그동안 자신이 추진했던 굵직한 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번복이 됐어도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새 청사에 공유 오피스 도입을 주장하며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유 좌석은 현재 빛의 나옴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사실상 생명을 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년간 운영을 해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옛 청주시청사 3층에 정책기획과 등 3개 부서의 사무공간을 하나로 통합한 공유 오피스가 등장했습니다. 민간기업인 SK하이닉스의 사례를 참조해 만든 공유 오피스의 이름은 빛의 나움. 과별, 팀별로 뭉쳐앉지 않고 개인 자리에 고정석도 없앴습니다. 그때는 좌석이 모두 자율적인 좌석이었죠.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빛의 나움은 지금의 임시청사로 옮겨왔고 재구조화됐습니다. 과별 팀별로 자리가 배치됐고 고정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사라지고 새 집기만 남게 된 셈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을 해보니 비효율적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과, 같은 팀과의 소통이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이상론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공직사의 특성상 협업의 개념도 애매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조직이 팀장인데 팀 간의 업무 협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편리하게 팀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게 됐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자신의 역점 시책이 뒤집혀도 가타부타 언급이 없어 왔는데 처음으로 공유좌석에 대해서만큼은 애착을 드러냈지만 새 청사에 도입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현실화되기 힘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총선 행보 겨냥 등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게 된 이유입니다. 다만 입장문에 들어간 주차장 면적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시대 주차장 면적 확대가 교통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청주시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